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일을 잘 쉬셨습니까? 이게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 그러나 지금 1.5 단계로 격상이 돼가지고 특별히 우리 다 같이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고 좀더 목소리를 키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제품은요, 통밀빵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통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통밀이라 함은, 이제 밀알이 있으면, 밀알의 이제 밀기울, 밀겨라고 하는 부분을 벗겨낸 거예요. 또 이제 밀기울, 밀겨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벗겨내면은, 예,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밀알이 나오겠죠? 이 밀알을 밀기울을 벗겨낸 이 밀알을 이렇게 재분한 게 이제 통밀 가루가 되는 거죠. 통밀 가루. 그러면 이제 재분이란 단어를 써서 이제 쌀은 도정이란 단어를 쓰고요. 밀은 이제 재분이란 단어를 쓰는데 경도의 차이가 있어서 맷돌로 갈았을 때 밀알의 경도가 낮아가지고 즉덜 단단해서 가루가 돼요. 가루가 돼서 예전부터 도정은 힘들고 도정을 하지 하는 기술이 있어서 하기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도정을 안 하고 도정보다는 이제 재분을 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맷돌에다가 공유를 달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도의 차이에 의해서 밀은 재분을, 쌀은 도정을 깎아내고 우리는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재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밀기와 밀겨를 깎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면을 보면 조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가운데 이렇게 고리파여져 있습니다. 공유 중에서 이렇게 고리파여져 있는 것은 이제 보리. 보리도 이렇게 고리파여져 있어요. 근데 밀과 보리를 좀 비교하면 보리는 좀 약간 좀 넙대대하죠. 넙대대하고 약간 좀 큽니다. 밀보다 좀 커요. 그래서 같은 이제 밀을 맥과라고 불러요. 보리 맥자 써서 맥과라고 부르면서 보리는 좀 크다라고 해서 대맥, 밀은 좀 작다라고 해서 소맥, 소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크기에 의해서 이제 대맥과 소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맥을 이제 가루로 만든 게 소맥분, 그래서 밀가루가 들어간 스낵류를 이제 소맥분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맥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를 지칭하는 한자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호밀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호밀? 호밀은 이제 밀 생긴 게 이제 밀이니까 당연히 밀보다 약간 아주 약간 가름하면서 색이 이제 그레이한 게 회색빛이 좀 도는 게 특징이고요. 이러한 호밀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청나라 때, 청나라 때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들어온 게 문물들을 좀 오랑캐 호자를 붙여서 호밀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호밀. 그래서 호자가 들어가는 예를 들어 호주머니, 호떡, 이런 것들, 호빵 이런 것들 전부 다 오랑캐 청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다라는 뜻에서 호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통밀은 이걸 이제 밀알을 이제 종으로 이제 잘랐을 때 이렇게 이쪽이 이제 밀에 싹이 나는 이제 배야. 예,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밀가루를 만드는 배유, 그리고 껍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껍질째 가루로 만든 것을 통밀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통밀의 성분, 자, 모든 식재료는 6가지의 영양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수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껍질에 특히 무기질, 해분,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단백질이 있고 여기도 단백질인데 단백질 종류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쪽에는 메스토닌, 알부민, 글로불린이 더 많이 들어 있고요. 이쪽은 글리아딘, 글루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아딘, 글루텐이는 우리가 빵 반죽을 만들었을 때 반죽이 잘 늘어나지 않으려는 성질과 잘 늘어나는 성질,
이 잘 늘어나는 성질을 신장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완전 끈적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성이라고 하는데, 이 신장성과 점성을 표현하는 게, 예, 부여하는 게 글리아딘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죽이 잘 늘어나지 않으려는 성질 있죠? 이것을 저항성,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글루테닌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두 단백질, 그러니까 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여기 많이 들어있고요. 껍질에는 메소니아 알부민 글로불린. 메소니아 알부민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은 빵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빵 적성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영양학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영양학적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서 이 껍질 쪽이 영양학적으로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밀에는 이제 다시 한번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그리고 섬유질과 더불어서 이제 단백질, 단백질에도 제빵 적성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영양학적으로 좋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통밀을 집어넣어서 빵을 만든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통밀에는 전분이라고 하는 성분은 거의 없죠. 당연히 전분은 이쪽에 있는 거니까. 이 전분이라고, 이 배율은 대부분 이제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 전분이 뭐 하는 거냐면 저장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배율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분이 이게 이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배아에게 에너지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공급해서 이 배아에서 싹이 나게 되는 거죠. 밀에 싹이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장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 저장 탄수화물. 이 저장 탄수화물인데 이 껍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통밀은. 그래서 전분이 줄어드는, 껍질이 들어가면 전분의 함량이 줄어드는 대신에 단백질 함량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럼 이제 이 단백질이 또 좋은 단백질이냐? 그렇진 않고, 전분보다는 이제 물을 많이 흡수하긴 하는데,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은 아니에요. 저질, 제빵 적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질 단백질이 떨어지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밀가루가 들어가면 빵 만들게 적성은 좋지 않아요. 반죽이 빵 만들기에 좋은 적성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적성이 아니기 때문에 믹싱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발효 시간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죽이 제빵 적성이 좋지 않으면 믹싱 시간을 줄여야 되고 발효 시간을 줄여야 되는 이런 현상. 그리고 이제 물도 많이 넣는 것보다 물을 좀 줄이는 게 더 좋습니다. 제빵 적성이 떨어지는 반죽일수록 물을 많이 흡수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통밀가루가 들어가면 이게 100% 강력분일 때와는 다르게 약간의 조절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특별한 재료가 있죠. 강력분은 이제 단백질 함량이 많아서 힘이 좋은 밀가루가 있고요. 생이스트는 이스트에 이제 수분이 들어있는 이스트. 제빵이라는 게는 이제 빵 만들기에 빵 만드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물 조절, 반죽 조절, pH 조절, 이스트 조절 이런 조절제의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설탕, 버터, 탈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 빠진 분유를 가리키는 건데 이제 새로운 게 뭐냐면 몰트액이 나왔죠. 몰트액. 몰트액은 엿기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타아제, 그 다음에 이제 메가당이라든지 포도당이 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메가당, 포도당과,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전분 분해요소, 단백질 분해요소, 프로타아제, 전분 분해요소, 아밀라아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통밀가루에 의해서 이제 부족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지죠? 이 껍질 부위에는 이제 저장 탄수화물이 적죠. 이 부분이 적어지는 거죠. 배유 부분이 적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부분들, 발효 시간이라든지 믹싱, 수분 흡수율 이런 부분에 좀 떨어지는 부분을 단백질과 전분 분해 요소로 보완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전분을 좀더 분해를 효과적으로 좀 해주면서
그 전분을 많이 분해시키면 이제 메가당과 포도당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메가당과 포도당이 그 이스트의 먹이 뭐 여기에서도 먹이 있는데 설탕량이 5%가 될 때 뭐 여기도 먹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거 넣은 거예요. 이분 이 배합표를 짜신 분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넣으신 거죠. 그러면 발효미생물이 여기 이제 여기에도 이제 먹이가 있죠. 설탕을 이제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할 때 먹이로서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 편식을 해요. 이 효모가. 그래서 설탕과 메가당이 있을 때 뭘 더 잘 먹냐면 메가당을 더 잘 먹습니다. 뭐 메가당을 더 잘 먹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은 더 잘 먹어요. 그냥 포도당, 메가당, 설탕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분유에는 유당이 있겠죠. 이런 당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편식을 해. 편식을. 포도당 있으면 포도당, 메가당 있으면 메가당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설탕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 뭐 이렇게 유당은 이제 동물성 당류라 이 유당을 분해하는 낙타제가 없어요. 효모에. 그래서 유당 분유에 들어있는 유당은 먹이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몰택은 설탕보다도 더 잘 먹는 효모가 더 좋아하는 그런 먹이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먹이 궁금하니까 설탕도 편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스트는 편식을 한다. 알았죠?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당, 그 다음에 메가당, 그 다음에 설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위원회는요, 우리가 이제 반죽을 만드는데 무슨 단계까지 믹싱을 합니까? 여러분, 발전 단계까지 믹싱을 해요. 발전 단계. 반죽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25도입니다. 반죽의 온도가 좀 낮고요. 제시된 반죽 온도가 낮아요. 자, 요구사항은 제가 안 읽었는데 요구사항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계량하는데 10분 안에 계량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료가 10개라는 뜻이겠죠? 스트레이트법으로 제조하래요. 스트레이트법으로 제조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버터는 언제 넣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클린업 단계 직후인데 여기는 또 안 써있네요, 그죠? 그래도 클린업 단계 직후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죠? 안 써있다고 해서 막 처음부터 넣으시면 안 돼요. 비록 요구사항에 안 적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요구사항은요, 이건 공개된 겁니다. 아셨죠? 이건 시험, 산업료관리공단에서 공개한 요구사항인데 여기에 버터를 클리업 단계 직후에 넣으라는 얘기는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넣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클리업 단계 직후에 넣으시고 반죽 온도는 25도로 맞추라고 합니다. 표준 분할 무게는 200g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형태는 밀대형인데 길이가 20에서 23cm, 22에서 23. 그 다음에 8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트밀은 보기 좋게 적당히 묻히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을 발라 보기 좋게 적당히 묻히라. 적당히 묻히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발전 단계와 반죽 온도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발전 단계는 우리가 이제 최종 단계는 해봤죠. 그 최종 단계보다 전 단계. 그러니까 오늘 발전 단계를 하면 최종 단계 해봤죠. 렛다운 단계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야. 시험에서 나오는 단계는 다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는 단계는 발전 단계, 최종 단계, 그리고 렛다운 단계. 한 렛다운 단계는 한 6분 정도, 중속으로 6분. 믹서기마다 틀려요. 그래서 시간을 암기하면 안 되고 상태를 봐야 되지만 우리 교육기관에서 쓰고 있는 믹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렛다운 단계는 한 6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종 단계는 5분 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발전 단계는 4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모든 믹서기에 맞는 것은 아니다. 그냥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상태를 보면 더 좋겠죠? 자, 그럼 발전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면 우선 표면을 매끄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훅이 있잖아요. 훅에 반죽이 달라붙어 있으면서 약간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죽 표면이 윤기가 있고 매끄러워. 그리고 반죽을 떼어서 늘렸을 때 그 잘 늘어나지 않으려는 성질이 좀 강하면서도 천천히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얇은 막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딱 띄어서 늘리면 좀 잘 안 늘어지는데 천천히 이렇게 좀 서서히 잡아당기면은 얇은 막이 만들어지는. 알았죠? 그런 단계. 그리고 최종 단계에는 딱 띄어서 늘리면은 좀 늘어나죠. 근데 약간의 저항성. 그 다음에 렛다운 단계는 늘었을 때
힘없이 싹 늘어나서 얇은 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얇으면 매끄러워요. 발전 단계나 최종 단계나 렛다운 단계나 펴면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건 공통점인데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반죽을 떼어서 늘려보는 윈도우 빤에 하기 전에 이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훅을 중심으로 해서 반죽이 많이 많은 반죽도 이렇게 훅을 중심으로 해서 매달려 있으면 발전 단계, 조금 늘어져 있으면 최종 단계, 많이 늘어져 있으면 넷다운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공통점은 뭐다? 윤기가 나고 매끄럽다. 알았죠? 차이점은 훅을 중심으로 해서 반죽이 얼마나 뭉쳐져 있느냐. 아셨죠? 그걸 우리가 관찰하면서 오늘 반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죽 온도는 어떻게 맞출 것이냐? 어떻게 맞을까? BT. 베이스 온도를 몇 도로 할 것이냐인데 저번에 우리가 최종 27도는 몇 도로 했어요? 74도 했었죠? 그러면은 오늘 조금 낮추면 되겠네. 한 70도 정도로 낮춰가지고 최종 온도를 한 다음에 한번 각자 맞춰가지고 물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7도 해서.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류빵 만들기 전에 사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죠.